이제 134페이지 계속 이제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브릭스, 이제 브릭스 이 사람이 이제 전통적인 신학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성경의 진정성, 영감, 그 다음에 이제 기적, 그 다음에 구약의 그 윤리 뭐 이런 것들, 심지어 뭡니까 원죄에 대한 정통적인 견해도 부인했다고 여기 위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브릭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존의 모든 그 정통적 그 신앙에 대해서 거의 뭐 파괴 수준으로 지금 아주 일관되게 지금 비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연이 그가 이제 그 유니온 신학교에서 한 그 강연이 이제 그 인쇄돼가지고 이제 전국교회에 뿌려졌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아주 뭐 혼란을 일으켰어요. 일으켜서 지금 큰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총회에서 이제 브릭스는 2단으로 정제돼요. 그 137페이지 보면은 1893년에 브릭스는 2단으로 정제되어 장로교 목사직을 박탈당합니다. 근데 이제 웃기는 건 이렇게 장로교직이 박탈되지만 그러한 유니온 신학교에서 계속 남아서 그쪽에서 다시 목사 안수를 받고 거기에서 가르치고, 근데 문제는 장로교 총회에서 유니온 신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다시 목사로 안수를 줘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뭐 브릭스를 뭐 장로교단으로 뭐 정제해봐야 뭐 하겠어. 그가 가르치는 거에 영향을 받은 신학생들이 그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그, 결국은 뭐예요? 1900 여기 보니까 1900년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결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변경 개정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결국 갈수록 우세해서 15명의 신조 개정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져요. 그 중에 이제 워필드나 보스 같은 사람은 개정에 반대해서 결국은 어때요? 위원회에서 이제 사퇴를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유럽은 이미 19세기 중반 이후, 중반에서 조금 넘어가서 이제 자유주의에 다 이제 그 신학교라든가 신학대학원, 그 다음에 뭐 이제 교회 기관들이 다 이제 점령이 되는데, 미국은 한 30년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 1900년대 초에 이제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에 이제 이 자유주의의 영향이 이제 미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브릭스 같은 사람이 이제 어때요? 이제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제 꺼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막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고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서서히 이제 어때요? 자유주의가 파급이 되고, 그러다가 1920년대, 30년대 미국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유주의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과정을 이제 보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은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역사는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패턴이 이렇게 막 뭐 갑자기 이상스러운 패턴이 나오질 않아요. 항상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근세교회나 현대교회나 어때요?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패턴이 중요해요. 뭐냐면 항상 뭐가 있냐면 처음에 작은 어떤 오류가 항상 딱 나와요. 그럼 오류가 처음에 막 말썽을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오류가 잠깐은 좀 이제 죽어 있는 것처럼 없어진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어느샌가 그 오류가 또 퍼져나가요. 그리고 계속 저항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저항이 어떻게 무너져 버리고 결국은 그 오류가 어때요? 교회 전체를 뒤집었어요. 이게 항상 어때요? 이게 이제 교회사에서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종교개혁 시대나 중세나 근대나 초기나 현대나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오류가 딱 생겨. 어떤 이상한 설교, 이상한 신학이 나타나요. 아주 작은 어떤 곳에서. 그러다가 그게 점차로 어때요? 그 주변을 감염시키는, 마치 세균에 감염된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초기에는 그 이상한 것들에 대한 반감과 저항이 심해서 잠깐 그게 꼭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하다가 어때요? 그러나 또다시 이게 어때요? 또다시 살아나서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문제는 뭐냐면 그 작은 오류를 교회가 오세요. 항상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을 때 항상 문제가 생겨요. 작은 오류라고 해서 별거 아니다. 또 그 작은 오류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적다고 해서 우습게 본 게 항상 문제예요. 자, 이제 우리가 미국 장로교회에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이 브릭스 같은 사람이 나왔을 때 총회에서 물론 이제 총회에서 뭐 이단으로 저기 뭐야 이단으로 이렇게 해서 목사직을 박탈한 건 잘한 거예요. 그건 잘한 거죠. 그러나 이게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릭스 같은 사람이 처음에 그런 조짐을 보일 때 어때? 조짐을 보일 때 신학교 이사회라든가 총회에서는 경고를 했어야 돼. 단호하게 경고해서 그와 같은 주장이나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나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아주 무섭게 딱 경고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둔 거. 아주 막 지 멋대로 실컷 떠들고 나서야 그때 가서 뒤늦게 총회에서 아,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결국 목사직을 박탈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거. 왜? 많은 사람들이 브릭스 같은 사람의 견해를 이미 들었거든. 듣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때요? 자꾸 호의적으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그 장로교회사를 보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대다수의 그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요. 그들의 그 생각은 신앙고백서를 개정해도 좋고 개정 안 해도 좋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라는 생각을 그 총대 대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 총회가 결국은 뭐 개정해도 좋다. 뭐 절대적인 지지를 이제 그렇게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전통적인 신앙에 조금이라도 지각 변동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처음에 파악해서 어때요? 단호하게 딱 어때요? 이거를 분리를 시켰대요. 처리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교회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전통적인 신앙에 대해서 자꾸 의의를 제기하는 소리가 있으면 단호하게 그를 어때요? 정리를 해버려요.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이단적인 또 이상한 교리를 얘기하거나 이상한 신앙의 주장을 하면 단호하게 교회 쫓아버려야 돼요. 그거를 내버려 두면 안 돼. 그걸 내버려 두면은 오염돼 버려. 다른 사람도 다 오염이 되는 거. 그거는 아주 무섭고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딱 처리해야 돼. 절대 그것을 내버려 두면은 그게 결국은 다른 선한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쳐갖고 그들까지 영적으로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총회도 봐요. 우리나라 교파를 불문하고 교단이라고 하는 게 왜 있어요? 교단이라고 하는 이유, 그러니까 어떤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이유가 뭔지 우선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왜냐?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단이 추구하는 신학적 사상, 교리, 신학을 공통적인 기반으로 해서 형성이 되는 게 교단이에요. 그러면은 그 교단 안에서 그와 같은 것들에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거나 그런 것들을 행하거나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그런 세력들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교단에서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중요한 신앙의 기반이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다 희석됐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면 적어도 1960년, 60년대나 70년대까지가 내가 볼 때는 마지막 그나마 이제 교단의 정체성을 지킨 시기. 그러나 80년대 들어오면 이제 무너져. 80년대 들어와서는 이미 그때는 이런 교회 연합 운동, 초교파 운동. 이제는 이제 그 80년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그부터 내려왔던 그 뭐라 그럴까 그 교단의 그 중추 세력들이 이제 다 은퇴하거나 이제 그때는 이제 거의 다 말년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총회나 이런데 이제 활동을 못한 이제 활동을 중단한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세대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무슨 생각했냐면은 이제는 어떤 교파 무슨 뭐 신학 뭐 이런 거에 나누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자 뭐 이런 주의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80년대부터 들어온 거야. 80년.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 어때요? 완전히 뭐 그냥 아무 어떤 그 정체성이 없어. 아무 정체성이 없어.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왜 이러냐라고 하는 거. 왜 여성 안수를 허용하느냐. 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느냐. 왜 개신교회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느냐. 뭐 이런 왜라고 하는 거. 이런 의문점. 어떤 신학적 의문점조차도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신학자들이 어때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의 성향이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방관. 별 관심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도 그냥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괜히 뭐 그런 거 나서봐야 뭐 본인만 또 뭐 좀 손해본다 뭐 비판받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 137페이지 넘어가면은 자 1893년 총회에서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수정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는 어때 수정안에 실패했죠. 그 원인이 뭐예요? 첫째는 보수주의 진영에서 아주 강력한 프랜시스 패턴과 워필드의 리더십,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총회에서 어때요? 이들의 그 강연과 설교와 이제 어떤 논문이라든가 이들의 그 주장을 통해서 절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그 총회에서 주장을 펼치고 그런 그 노력을 했죠. 두 번째는 수정을 강력히 주장한 편에 이들은 브릭스에 대한 많은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적어도 1893년도에는 이 브릭스에 대한 그 의심, 즉 브릭스 저 사람이 온전한 정통 장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많은 보편적으로 인지되었기 때문에 총회에서는 이 신앙고백서 개정을 이게 통과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브릭스가 비록 뭐 2단으로 정제는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유니온 신학교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유니온 신학교 계속 남아 있었고 또 신학교 이사회는 어때요? 브릭스가 더 이상 신학교 교수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어때요? 무시한 거예요. 총회 결정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이사회 그 구성 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브릭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 신학교 이사진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뭐 그 신학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뭐 볼 것도 없지 더 이상. 그래서 그는 개신교 감독교에서 재안수를 받아 가입하였고 유니온 신학교에서 계속 장로교 강단을 위한 성직자 훈련을 시키는 일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총회는 어때요? 거기서 교육받은 훈련받은 사람을 총회에서 어때요? 총회에서 안수를 주는 데 있어서 전혀 어때요? 제안을 하지 않았다. 그냥 계속 받아들였어요. 계속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 뭐 이 당시의 총회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아주 엉망 무질서하고
교리적 선명성도 없고 총회를 구성하는 그 멤버들 자체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으로 정죄한 사람이 여전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에게서 강의가 교육을 받은 신학생들이 총회에 다시 들어오고 목사로 안수를 받고 이거는 뭐예요? 한쪽에서 물을 터주고 한쪽에서는 막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브릭스 재판의 그 교파 내에서 교단 내에서는 세 개의 파벌이 있었다. 뭐 첫 번째는 브릭스의 견해를 반대하고 교회 공식적인 포틀랜드 선언을 철저히 시행하려고 하는 전투파들. 두 번째는 일치 단결의 브릭스 견해를 찬성하는 자유주의자들. 세 번째는 브릭스의 견해는 혁신주의적이 극단적인 인자임에서도 교단은 그러한 견해들을 포괄할 만큼 충분히 폭넓어야 된다는 관용적 보수주의자들. 제일 나쁜 부류가 이 세 번째예요. 제일 나쁜. 항상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사의 패턴이 일정하다 그랬죠. 교회를 항상 가장 나쁜 방향으로 끄고 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관용적 보수주의자들. 어제 어떤 뭐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 상담하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신앙 상담으로 특히 유명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신앙 상담을 한 게 뭐냐면 직장에서 이제 동료들하고 이제 신앙을 가진 동료들하고 카톨릭이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논쟁을 했대. 그래가지고 한쪽은 이단이다 아니면 아니다 해가지고 막 이랬는데 자기는 잘 몰라서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 상담하는 목사라는 놈이 한심한 놈이야. 하여튼 내가 실명은 내가 밝히지, 왜냐면 이게 녹음이 돼서 올라가니까 나중에 끝나고 알려줄게. 내가 차라리 그냥 천주교 이단 아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덜 내가 그냥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단이다 아니다 그냥 어느 한쪽으로 딱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교묘하게 뭐야 천주교 이단이라면 하나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왜? 천주교 이단이고 천주교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기가 꼬리 끼는 거지. 그럼 모르겠어. 그 사람 성향이 그쪽 통합측 출신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없겠거냐. 아마 안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었고 어쩌면 그 사람 자신이 뭐야. 통합측이 천주교가 이단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장황하게 쓸데없는 얘기만 잘뜩 늘어나. 뭐 중세시대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한마디도 천주교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그 상담 내용이 아주 털끝만큼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 교파, 교단, 우리나라 전체 목사들의 성향이 거의 대부분이 어떤 성향이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성향이 뭐예요? 충분히 폭넓어야 한다. 그러한 견해들을 포괄할 만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성경도 충분히 폭넓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자체도. 한쪽에는 주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한쪽에는 꼭 그렇지도 않다. 성경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그 교회, 우리나라 이제 교회 지금 20세기의 교회가 이제 이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이 가장 문제돼요. 가장 사실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수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세 번째 수가 가장 많아요. 항상 인간의 성향을 보면은 항상 이 중도적인 견해가 제일 많아요. 보면 중도적인 어떤 사실 분야든 이 중도적인 견해. 그러니까 정치도 그러잖아요. 아주 극보수가 있고 극좌가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중간이요. 중간층. 이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우편을 설 수도 있고 좌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제 개혁주의는
어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해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 여기 나와 있지만은 이제 포용적 교회주의, 자 포용적 교회주의, broad 넓은 교회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도 여러분, 복음주의도 우리나라 복음주의도 구분해야 돼. 복음주의도 넓은 복음주의가 있다면 넓은 복음주의. 우리나라 복음주의 교회들은 뭐예요? 다 넓은 포용적 복음주의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포용적 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때 대세였어요, 대세, 총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 브릭스 교회를 받아들여,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할 때 앞으로 이런 공식적 그 교단 활동이나 기관 이런 걸 할 때 절대 이 그 두 번째도 물론 당연히 문제이지만 이 세 번째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사람들은 참된 그 진리 사역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방해거리가 돼, 이 사람들. 결국은 이 사람들은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변해요.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해.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같은 무리라고 봐도 전혀 다를 바 없어요. 전혀.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그 미국 장로교 총회가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으로 흘렀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바로 이와 같은 게 결국은 구 프린스턴을 자유주의로 점령하고 그 프린스턴의 그 참 개혁주의, 정통 장로교주의, 정통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이들을 다 쫓아내 버리고 자기들이 다 차지해 버립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포용적 교회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우리가 지금 포용적 교회주의를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포용적 교회주의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브릭스 사건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잠깐 이렇게 봤지만은 브릭스 사건은 하나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표본이 돼. 결국은 한 사람의 잘못된 사람, 한 사람의 뭔가 삐딱하고 비성경적이고 비교리적인 그런 이탈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게 총회와 교회가 살고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봐요. 단호하게 그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성경 관점 우리가 성경에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포용적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무섭게 끊어버리죠. 저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때요? 저주를 내려버렸어.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했죠. 저주. 그 얼마나 그 단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가 항상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개신교회 나 전반적으로 우리 개신교 전체 문제는 뭐냐면 이 포용적 교회주의, 포용적 신앙, 포용적 신앙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세상 자체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 전 자체가 사실은 이런 포용적 사회, 포용적 주의가 사실 교회 문화 전반으로 다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좀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 좀 뭔가 극자를 붙여서 아주 굉장히 좀 과격하다 그렇게 이제 내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에도 이제 파급이 많이 깊이 들어와서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이미 점령이 된 거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고 확실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다 내줘야 돼요. 참된 신앙을 다 내주고 거짓된 신앙으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 이 책이 기본적인 책들, 이 책이 기본적인 책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전에 미국 장로교회사 그 롱펠론과 그 쓴 저자가 쓴 책이 있어. 그 책은 그 메이첸의 그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다루는 책이야. 그 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책은 필독서로 꼭 읽어봐야 돼. 그래야 이 이제 이후에 지금 여기는 이제 아직 메이첸이 나오기 훨씬 이전에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잠깐 나와요. 뒤에 잠깐. 포스틱 잠깐 나오고 고
그 책을 봐야 미국 장로교 안에서 그 논쟁 그 전반적인 과정을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 필독서를 읽어봐야 돼요. 우리 여하튼 여러분들이 꼭 읽어봐야 돼요. 잠깐 쉬고 소송 사건 잠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총회가 이제 큰 그 몸살을 앓습니다.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통 그 신앙 고백서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나와요. 지속적으로 나와서 이제 성경 비판, 성경 영감, 뭐 하여튼 이런 여러 부분들에 대한 그 총회의 그 반응은 좀 이렇게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그 다른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교회가 그다음에 총회가 그런 유지하고 받아들였던 그런 신앙에 대해서 좀 수동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이제 자꾸 방어적으로 하니까 계속해서 좀 뭐야 그 이런 브레드 같은 브릭스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4번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1903년 신앙고백서 개정 및 컨버랜드 장로교와의 통합. 우리 이제 141로 이제 바로 넘어가서 거의 잠깐 이제 신앙고백 개정한 거 잠깐 요약이 나오죠. 그걸 좀 한번 보죠. 그걸 보면은 얼마나 이제 신앙고백 개정이 얼마나 이게 아주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 아주 악한 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이 돼 있죠. 첫 번째 이제 3장. 그거 보면은 결국 이제 보편 구원설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선택을 뭐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한다는 내용과 조화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하면 적어도 뭐예요? 적어도 진짜 하나님의 선택, 예정, 작정. 이게 진짜 장로교 신학의 어떤 다이아몬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개정을 해버린 거예요, 개정. 결국은 뭐예요? 보편적. 그러니까 온 인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선택이니 작정이니 예정이니에 대한 이런 그 신앙고백서를 이제는 빼버리고 이제 그런 걸 당연히 빼니까 이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만인구원 또 보편구원설로 이제 당연히 나가죠. 그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10장 3항에 유아 선택. 지금 모든 유아의 죽음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고 개정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유아 선택의 문제도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전에 얘기했지만은 워필드도 이제 그걸 지적했잖아요. 어떤 그 신앙 고백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아가 지옥에 간다는 그렇게 조항을 하지는 않았다. 단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 유아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지 무작정 그 아이들은 무조건 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필드가 그걸 지적한 것이지 워필드가 마치 그냥 꼭 유아들을 다 뭐 지옥으로 보내 아주 속이 시원할 그런 아주 뭐 그런 사람 그런 뭐 내용을 그가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정주의자들은 유아 선택이라고 하는 것 즉 유아에게까지 어떤 하나님의 선택이니 뭐니 이런 거 이제는 개정해 버리자 무조건 유아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딱 개정을 하자는 거예요. 요구대로 그렇게 됐고 16장 7항은 뭐예요? 이것도 이제 참 중요하죠. 뭐예요? 불신자의 선행에 대하여 불신자의 모든 행위는 죄성. 그러니까 원래 그 신앙고백서에는 죄성 sinful이라고 하죠. 즉 불신자의 모든 행위, 심지어 어때요? 불신자의 선한 행위까지도 뭐예요? 거기에는 죄성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표현을 고칩니까? 굉장히 약화시켜요. 뭐예요? 하나님의 표준에 미달. 하나님의 표준에, 그러니까 모호하게 이제 개정해버린 거예요. 모호하게. 죄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좀 어감 자체가 뭐 좀 불쾌하다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도 아무리 불신자라도 선행인데 뭐 꼭 그렇게 거기다 죄성이라고 꼭 갖다 붙일 필요가 있겠냐 이제 이런 의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준의 미달이란 말을. 그다음 22장 3항 맹세에 관한 거 그거 삭제했고. 그다음에 이제 25장 6항 교황을 뭐요?
그동안 이제 신앙 고백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걸 어때요? 삭제해버린 거예요. 벌써 1900년대 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삭제했다면 얼마나 그 로마 교회에 대한 로마 천주교에 대한 그 인식이 어때요? 대단히 약화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만큼 미국의 로마 천주교의 영향이 많이 지금 이제 퍼져 있다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이제 그 신앙 고백서 개정이 됐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그 당시 풍토는 여전히 뭐예요? 기존의 그 신앙 고백서의 영향이 일반 신자들에게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신앙 고백서가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된 것은 결국은 교회 큰 혼란, 그다음에 이제 영적 무질서, 무지함, 그리고 이제 배도와 배교로 결국은 나가죠. 자, 이렇게 이제 총회가 이제 그 15인의 신조 개정 위원회를 했지만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은 어때요? 이제 사퇴해 버렸어요. 왜냐? 어떻게 신조를 개정할 수 있느냐? 난 이러한 일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140페이지에 보면은 거의 설문지. 1900년 위원회에서는 모든 노회 이제 설문지를 보냈어요. 설문 신앙고백서 개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신앙고백서 보조 설명서를 원하는가? 아니면 신앙고백의 보조 설명서와 함께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원하는가? 네 번째 뭡니까? 신앙고백의 모든 내용을 없애기를 원하는가? 이제 이런 네 종류의 이제 설문을 보냈는데 63개 노회가 약간 개정, 68개 노회는 보조 설명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를 전면적으로 뭐 폐지하거나 뭐 개정하자 이런 것보다는 어때요? 아까 지금 지적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앙 고백서를 좀 이제는 개정을 하자 시대가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근데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막 그 신앙 고백서를 개정한다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크죠.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애시당초부터 웨스터민스터 위원회가 16세기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을 때 그들이 이 신앙 고백서를 자기들의 어떤 철학이나 자기들의 경험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정말 그때 굉장히 오랜 동안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 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일반 그 장로 대표자들이 그 수년간을 어때요? 이 신앙 고백서 이 고백서를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탁월한 노력을 발휘해서 성경에 있는 그 좀 교리적 체계를 이렇게 한 건데 이거를 이제 지금 1900년대 들어와서는 결국은 뭐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이 신앙 고백서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배운 또 자신들이 추구하고 믿는 이 자유주의 신학과 많이 충돌이 되니까 그것들을 이제는 이제 가지치기 하자 이거 가지치기. 그래서 요 정도로만 이제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굉장히 엄청나게 사실은 참 개정이 되었다고 봐도 틀림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신앙 고백서 개정 이런 것들은 결국은 칼빈주의 신앙이 어때요? 결국은 약간의 알미니안 신앙주의로 바뀌게 되었다 그랬죠. 142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엄격한 칼빈주의 신앙이 이제 알미니안적인 성향으로 바뀐 거예요. 알미니안적인. 그러니까 칼빈주의 성향의 그 신앙이 인기가 점점 어때요? 사라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총회에서 표결을 붙였잖아요. 238개 노회 가운데 215개가 찬성. 그러니까 압도적인 찬성. 압도적인. 기립 투표의 만장일치로 총회가 그 상정안들을 채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미국 북장로교의 교리적 표준서가 되었다. 그러니까 미국 북장로교의 교리적 표준서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전통적 웨스턴 미드 신앙국에서 이탈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를 좀 제기해야 돼. 뭐냐? 그러면은 미북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이 신앙고백서 이후에 선교사로 임명받아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어때요? 이 바뀌어진 계약된 어때요?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어때요? 선교지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분명히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뭐야? 이러한 개정된 교리로 가르쳐라.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총회 미북 장로교의 그 선교는 우리 한국 그 초기에 굉장히 영향력이 컸거든요. 많은 그 선교사들이 왔고 평양신학교에도 많은 그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은 이러한 그 교리적 이탈, 이런 교리적 신학적 이탈이 결국은 어때요? 고스란히 선교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 참 이상한 게 상당히 일찍부터 뭐예요? 자유주의 성향이 나타났어요. 왜? 캐나다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은 전부 다 자유주의 성향이에요. 그다음 호주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체로 캐나다, 호주 이쪽에 있는 그 선교사들은 거의 자유주의 성향의 선교사들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 북장로교 이런 선교사들도 이제는 어때요? 총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질되니까 그 영향을 받아온 선교사들이고 나중에 이제 메이첸이 이제 그 따로 이제 선교회를 이제 세우죠. 선교회를 세워가지고 총회 결정 지시 사항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메이첸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총회에서 메이첸을 막 그 치려고 막 그런 이제 난리가 있었잖아요. 소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러한 그 저기 이런 교리적 이탈이 단순히 그 안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총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들까지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아서 그 선교지에서도 뭐예요? 이런 정통신앙보다는 정통신앙에서 이탈된 것을 배운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국의 낙관적인 문화와 칼빈적 교류를 잘 좋아한 신앙고백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프리스트 베테리언 이 저널에서 장로교 저널에서는 이거는 자화자찬이고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그 교단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하겠지만은 잘 조화된 게 아니죠. 낙관적인 문화의 뭐예요? 교리가 굴복한 거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교리가 굴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문화, 그 시대의 문화에 어때요? 신앙이 교회가 굴복한 거예요. 굴복한 거.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총회도 마찬가지고 신학교도 마찬가지요. 그 시대의 사상적 조류와 문화에 어때요? 굴복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그 물결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걸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실은 어때요? 바른 신앙을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알지만 그렇게 그러한 그 시대적 흐름을 조류를 거스르는 세력들은 극히 소수예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 사실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청교도나 이런 개혁주의 이런 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그 시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면 이제 피부로 느끼겠지만 이게 참 어렵구나. 야, 이게 정말 이렇게 어떤 신학의 교리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이게 어렵구나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많이 겪게 되고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제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봐야 돼. 아, 아주 바로 이러한 과거의 역사에도 이러한 동일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잠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좌파요. 그러나 실제 있어서 이 신앙고백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교회 내 자유주의가 침투하는 것을 어때요? 막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포기하면은 거기서로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원칙과 하나의 기준을 포기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의 그 교회가 왜 어리석은지 알아요? 마치 뭐예요? 우리가 세상과 어느 정도 좀 뭐
좀 이렇게 발을 맞춰가면 세상도 교회를 좋아할 것이다. 아, 그러면 세상도 우리를 좀 뭔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건 대단한 착각이야. 대단한 착각이라. 대단한 착각. 결국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 바빌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진리를 완전히 다 거덜내게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다 거덜내서 아주 텅 비게 만들고 그 속에다 뭐예요? 마귀, 사단, 이 바벨론, 세속의 영, 이 더러운 영들이 가득 차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한 이 교회가 항상 어때요? 항상 이 바른 정통 교리, 정통 신앙, 정통 신학이 이 교회에 이렇게 딱 지배가 돼야지. 그릇된 것들이 막 이렇게 스며들게 그걸 허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릇된 거를 수용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유익이 있을 수 있고 더 뭔가 가시적으로 뭔가 더 풍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수용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참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나마 이제 여기 뭐 나오지만 개정된 신앙과의 박사가 칼빈주의 전통에서 크게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까지 칼빈주의적 보수 신앙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면 개정.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기독교 장로회가 1960년도에 그 신앙고백서를 서로 그들이 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장로교 신앙고백서를 그들은 싹 저기 뜯어 고쳐버려가지고 기독교 장로의 신학에 맞는 신앙고백서를 채택했어요. 1967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 할까? 그러니까 그 칼빈주의적 보수 신학이 그래도 어쨌든 뭐 있으니까 뭐 요 정도로 이제 뭐 개정이 됐다 이런 거지만 사실 안타깝죠. 뭐 이렇게 사실을 개정이 안 됐으면 좋을 텐데 이제. 지난번에 이거 구입한 그 책 웨스터민스터 그거 뭐 다음 달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두 권 나오는데 그 책에 이제 일권부터 이렇게 쭉 역사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은 이 신앙고백서 개정 이 신앙고백서 형성 과정은 굉장히 우리가 정말 깊이 연구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루 아침에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 이후부터 즉 루터와 칼빈 이후부터 그 당시까지 교회, 청교도 시대를 거쳐서 그 당시까지 교회가 어때요? 온전한 사도 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신앙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개정할 게 없어요. 사실은 신앙고백서는 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개정할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 신앙고백을 더욱더 철저하게 배우면 배웠지 더 온전해야지 이거를 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큰 오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책 세 번째 책도 나오면 이제 구입 바로 해가지고 세트 세 권을 딱 이렇게 가지고서 그걸 읽어보면 좋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그러면은 웨스터 신앙고백서 개정 후 나타나는 현상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그 이제입니다. 그렇죠. 신앙고백서가 개정이 되었을 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서 하나가 개정되는 건 문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영향을 나타내 어떤 증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정통신앙의 약화를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게 원인 제공.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를 포기하면은 나머지가 보수되느냐? 아니에요. 또 포기해야 돼. 어떤 하나의 교리적 장벽이 하나 무너졌다. 그러면은 그게 계속 무너지는 어떤 하나의 뚝에 딱 큰 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지. 계속 그 뚝을 통해서 물이 새나오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당시에 신앙고백서를 개정하자고 하는 개정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로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더 개정해야 되겠다. 이거. 더 개정해서 더 개정하자 이거. 그러니까 요 정도 했으니까 됐다. 천만에. 그러니까 계속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단호하게 이 원칙을 고수해야 돼요. 원칙. 우리나라 정부 봐요. 개떡같이 지금 정치하고 있잖아.
북한에 질질 매어가고 저 병신 같은 놈들 저거 아유 하여튼 저것들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냥 이 좀 뭐야 그 이 풍선 띄워야지 하여튼 아유 교황하고 이렇게 빌부터 먹더니 개떡같이 정치를 하고 있어 아주 아 나 웬만하면 내가 비판 안 하는데 덕골 보기 싫어졌어 아주 자 두 번째 뭐예요 교회 연합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 문제를 무시하고 외형적인 기구 통일에만 집중해야 됐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고스란히 닮아가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 내가 교회 연합에 대한 문제점도 내가 칼럼에 여러 번 썼어요 교회 연합 그게 그 말 자체는 나쁜 말은 아니야 그 말은 분명히 좋은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밑에 도사리고 있는 그 사상이 뭐냐 이게 뭐예요 중심적 정통적 진리를 다 무시한 연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연합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봐요 이 우리나라 기독교 언론을 보면은 교회 연합을 말 안 하는 데가 없어 다 교회 연합 교회 연합 수십 년 동안 교회 연합 교회 연합 인터넷 매체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교회 연합 교회 완전히 무슨 교회 연합에 미친 놈들만 그 다 모인 것 같아 총회장 돼도 교회 연합에 힘쓰겠습니다 뭐 노회장 돼도 뭐 연합에 힘쓰겠습니다 하여튼 아니 연합이란 말만큼 듣기 싫은 소리가 없어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차이점을 다 무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무시해야 된다고 다. 근데 문제는 무시해도 좋을 게 있고 무시해 좀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문제는 무시하면 안 되는 것까지 다 무시해 버려요. 결국 뭐예요? 신학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신학의 폭이 어때요? 넓어지고 동시에 자유주의가 점점 더 큰 세력을 자리 잡게 되어서 신학적으로 뭐예요? 교단 내 힘을 모을 수 없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둘째 조항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아주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구적 통일, 조직적 통일, 어떤 기구의 단일화는 결국 어떻게 돼요? 교리를 완전히 짓밟아요. 교리를 완전히 짓밟아요. 장로교, 뭐 순복음, 성공회, 뭐 통합측, 합동측,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이게 없어지는 거 이게 물론 교회 연합주의자들이 볼 때는 그게 좋은 거지 지들이 볼 때는 당연히 좋지 그런 장애물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적어도 바른 정통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것은 재앙이란 말이죠 재앙.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저 한편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신학적 토론보다는 뭐예요 사회적 활동을 강조하잖아요 사회적 활동 왜 신학적 토론을 해봐 하면 안 돼 왜 그러면 연합에 방해되니까 뭐 사회적 사회적인 활동 구제하는 거 무슨 대민 봉사하는 거 그 우리나라 교단 봐요 이런 신학적인 중요한 토론 안 하잖아요 기구들이 뭐 합니까 대사회적인 그 연합 활동 뭐 가서 저기 기름 배 기름 나온 데 가서 돌 닦아주는 거 열심히 모여서 하고 구제하는 거 뭐 하고 그런 거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굉장히 그 왜 그래요? 이게 다 지금 이런 신학적인 게 없어지기 때문에 무시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심한 놈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 우리가 이렇게 대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하고 맨날 그 짓 해도 갈수록 교회 이미지는 더 나빠지고 있어요. 좋아지질 않아요. 좋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요. 밖에 나가서 휴지 줍고 자연 보호하고 기름돌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제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보단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구제 활동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뭐예요? 교회가 이 무너진 교리적인 이 전선, 이 교리적인 이 지지 기반 이게 지금 다 무너졌단 말이다.
이거 지금 다시 수축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서 지금 뭐 대사회적인 활동해봐야 아무짝에 쓸 거 없어. 아무짝에. 그러니까 그 저기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종교계 있지만 지난주도 뭐 종교개혁 그 토론회라고 뭐 하라고 하면은 진짜 해야 될 그 주제에 맞는 걸 토론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토론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참 난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아니 그럼 종교개혁 그 토론회를 왜 간판은 왜 그렇게 걸어뒀는지. 아니 그럼 간판 아예 걸지 말든지. 응? 그다음 뭐예요? 결국 뭐예요? 그 사회복음 안 해지 선교 전략. 이런 데나 신경 쓰여요. 그리고 예배의식이나 예배의식이나 신비주의 같은 사람들의 경험, 육체적 체험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장 이 둘째는 진짜 이게 우리 한국 교회를 아주 고스란히 지금 문제점을 아주 집약시켜놨어요. 아주 너무나 이게 참 예? 이 저자가 참 아주 예리해요. 저자가 정말 이 책을 참 잘 썼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봐요. 교리와 신학이 무너지니까 사회 대사회 활동, 뭐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 사회 복음, 그다음에 선교, 선교 굉장히 신경 쓰는데, 그것도 에큐메니컬 선교 전략이기 때문에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또 사람들의 경험, 신앙 경험, 육체적 체험, 신비주의 막 이런 것들, 이런 거에 그냥 막 열을 내고, 이게 결국 뭐예요? 교리가 이탈됨에서 나타나는 현상.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신앙 고백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단들 보면은 그런 교단들에도 이러한 영향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신앙 고백서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목사들도 모르고 그저 안수 받을 때나 한번 쭉 보고 그 전후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나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컨버런드 장로교회 통합, 통합이다 이제.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144페이지 보면은 이제 컨버런드 장로교단의 노예 분포 지역 이렇게 뭐 약간 뭐 지도가 이렇게 뭐 나오긴 했는데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컨버랜드 교회 역사적 항의는 네 개 문장으로 만들어졌다. 뭐냐? 첫째, 영원토록 유기된 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중 예정을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택한 자들이 아닌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다. 세 번째, 유아기에 죽은 모든 유아들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소원을 통해 구원받는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은 온 세계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용서하시면서 구속을 이룬 것 같은 방법으로 동시적으로 역사는 그러니까 이제 보편 구원. 그러니까 이런 그 이들은 하나님의 작정, 즉 선택과 유괴 교리를 숙매 교리라 하여 거기에 서명하지 않았고 장로교의 교제로부터 분리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의를 가지고 항의하면서 분리된 이 컨버랜드 교회가 예? 결국은 뭐 다시 이제 뭐 얼마든지 어때요?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지금 잘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구학파는 개혁주의 신앙책에 대한 이런 엄청난 무시에 경악했다. 그래서 결국 켄터키 대회가 컨버랜드 노회를 해산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정직당한 목사들은 1813년에 컨버랜드 장로교회를 세웠던 것이다. 이 컨버랜드 장로교, 이 장로교, 그러니까 이런 그 분파들이 이런 그 참 나쁜 시들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제때를 만난 거죠. 이제 제때. 이렇게 그 이제 뭐 145페이지 하반절 보면은 이제 컨버랜드 장로교회는 19세기 말까지 부흥운동과 자유주의 기묘한 혼합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MG의 지적대로 140년 컨버랜드 장로교회는 교리적으로 알미니안과 칼빈주 혼합된 이상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칼빈적이라기보다는 알미니안적이다. 자, 이제 뭐 우리나라 교회는 알미니안 교회예요. 그렇죠? 장로교회도 알미니안이고 다른 교파도 알미니안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칼빈주의 교단이 없어요. 순수한 칼빈주의 교단이 없어요.
그런 교단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혹 그런 그 어떤 그 대외적 대내외적으로 그런 그 어떤 자기들의 그런 신학적을 노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그것을 고스란히 정책적으로 그것을 펼쳐나가는 교단은 없다.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 있으면 어디 있는지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이제 컨퍼런스 장로교회 같은 게 바로 이게 교리적으로 알미니안과 칼빈주의 혼합. 혼합 말이 혼합이지 사실 뭐 칼빈주의는 뭐 취급도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 북 장로교회는 이 교파와 이제 연합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영원한 작정을 개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합병 이전 컨퍼런스 장로교 총회장 이에라 랜드리스는 100년 동안 우리들이 고수하던 필수적이었던 모든 것이 지금 동일하게 모교의 열성적인 지지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장로교회가 후퇴한 거죠. 후퇴한 거죠. 당연히 후퇴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컨퍼런스 장로교회가 자신만만하는 거. 왜? 자기들이 100년 동안 그렇게 주장했던 걸 이제 주류 모교회들이 이제서야 그걸 받아들인구나 하고. 아주 그냥 뭐 좋아한 거죠. 뭐 예정론, 유아선택, 제한속자가 이제 18 이제 제거되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것들이 다 제거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교리적인 이런 그 노선, 그런 그 어떤 명제, 교리적 이런 그 토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부서지고 무너지면서. 결국은 이제 어떤 이제 교회 교단이라고 하는 게 명확한 성경적 근거가 없는 그냥 모호한 집단, 모호한 단체로 나가는 모습이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장로교,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 굉장히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그 장로교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교리적인 그 무너짐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이제 100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서 정확히 거의 한 100년 전에 이 세상 그 당시 교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결국 지금 우리 100년 뒤에 지난 오늘 우리 시대 이런 장로교의 문제점을 보면서 어때요? 그 나타난 현상이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동일해요. 시대만 차이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물론 그때보다야 지금은 더 나쁘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됐죠. 훨씬 더 악화돼요. 예. 뭐 그때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는 그래도 굉장히 뭐 더 그래도 건전하죠. 건전하. 그러나 이제 여전히 뭡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컨퍼런스 장로교회가 결국은 그들이 애초부터 가지고 고수하였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결국은 어떻게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정책 그런 교단 정책이 결국은 기존에 자기들을 배척했던 그런 그러니까 자기들의 출발점이었던 그런 교회 교단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오히려 그들의 관점을 주류 관점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149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 미북 장로교와 합병한 컨퍼런스 장로교인들의 수 이제 뭐 숫자 이제 이렇게 그 교파 안에 있는 교단의 이제 숫자 이런 약간 이제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그 리안이고 이 연합의 결과는 북장로교의 증거, 칼빈주의 신앙고백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신앙고백과 교회가 현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을 구축하게끔 도와주었다. 그렇죠,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이런 연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연합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그 연합이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하는 연합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연합.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어떠한 종류의 연합을 하고자 하는 거냐 이게 연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큐메니컬주의자들을 비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연합한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 아니라 근본적인 뭡니까? 그들이 그 연합이 과연 우리의 참신앙, 그러니까 정통신앙을 약화시키는 연합이냐 증가시키는 연합이냐 그걸 먼저 딱 꼬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주의자들과 토론하거나 그들을 상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말한 연합이 과연 성경적 신앙을 더 높이는 결과가 나오겠느냐 낮아지는 결과가 나오겠느냐 가지고 토론하면은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요. 어떠한 연합이냐 이것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추구하는 이런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지 진리고 뭐고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무조건 연합하고만 보자라고 하는 이런 연합은 이건 뭡니까? 굉장히 신앙에 큰 해를 주는 거, 교회에 엄청난 해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0페이지로 넘어가면 결국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개정으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와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미국 장로에 있었던 소위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논쟁. 아까 이제 내가 추천한 그 책이 바로 이 근본주의 현대주의 논쟁을 아주 정확하게 다룬 책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책을 꼭 읽어보면 그 책을 읽어보면 이제 뭐 여기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이제 아마 이해가 할 거예요. 이 근본주의 진리 증언. 우선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파를 가지고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현대주의를 반대하는 그 세력을 근본주의라고 얘기해요. 보통 현대주의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근본 말 그대로 기초적인 거 아주 근본이 되는 거 근간이 되는 거 교리 이런 그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통신앙을 지지, 정통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자, 지키고자.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는 뭡니까? 애시당초부터 사도들도 근본주의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근본주의자입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하는 교회 역사 속에서 결국은 참된 신앙들을 다 사실은 뭐예요? 근본주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현대주의자들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현대주의자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현대주의자들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기독교 역사, 긴 역사 동안에 현대주의는 나온 지 얼마 안 된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현대주의자들이 오히려 큰 소리 뻥뻥 치고 근본주의가 이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다, 잘못 믿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모순이죠. 모순. 그러는 그렇게 비판한 그들은 니들은 그동안 어디가 있었냐 이거 어디가 있었냐 물론 이제 성경은 그러한 그 누룩 같은 존재 그러한 그 오류를 가진 존재들이 항상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걸 증거는 해요 물론 자 그래서 그 근본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 몇 가지가 있죠 거기 나와 있죠 150페이지 성경의 무엇성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뭡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체 부활 그 다음에 뭔가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 이거는 하여튼 뭐 감리교회든 성결교회든 구세군이든 뭐든 간에 어때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교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기독교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믿고 믿는 게 기독교죠. 그렇죠? 아니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빼거나 만약에 이거를 안 믿는다면 그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주의는 사실은 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현대주의는 사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유주의는 사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이첸이 쓴 그 책의 결국은 뭡니까? 이 자유주의, 현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기독교를 가장한 것이지. 이런 우리는 이러한 그 이런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우리가 만들었거나 뭐 우리가 뭐 이걸 꾸민 것이 아니죠. 이건 뭐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신조, 그러니까 진리지. 뭐 이것을 뭐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것을 만들었거나 인위적으로 이것을 추출하거나 그런 게 없다면 거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교리는 당시 현대주의와 대항하는 데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많죠. 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인간의 창조, 또 영원 구원. 뭐 사실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교리가 사실 뭐 이 다섯 가지 뿐이겠어요. 더 많죠. 더 많죠. 그러나 적어도 이 다섯 가지는 가장 중요한 그 줄기다. 그 줄기에서 이제 나머지들이 이제 이렇게 쭉쭉쭉 나오겠지만은 이 다섯 가지 교리가 결국은 뭡니까? 현대주의자들과 딱 구별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주의냐, 이 사람이 현대주의냐 아니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다섯 가지의 조항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근본주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근본주의를 오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본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짓불도 모르고 근본주의 근본자면은 그 근본주의가 뭐냐? 너 근본주의가 뭔지는 알고 지금 그렇게 짓거리느냐? 꼭 그렇게 물어봐야 돼. 근본주의도 제대로 모르면서 근본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사람도 많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본주의적인 다섯 가지의 중요한 신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제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이 책, 근본주의 진리 증언이라고 12권의 총서가 1915년까지 발간되었죠. 이 책의 발간 목적은 말 그대로 자유주의를 대항하기 위해서 근본주의적인 그 기독교 교리에 관한 아주 여러 저자들, 다양한 많은 그 기독교 교사들로부터 글을 받아 이렇게 좀 총체 이렇게 종합적으로 편집해서 쓴 귀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 그룹은 성경의 성경을 특히 비판하고 성경의 영감 또 기독교의 근본적 교리를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방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비평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 신학 문제 변증학 삼일체 그리스도 위격 성격 사역 죄와 구원의 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책들이 당시에 이제 많은 영어권 특히 영어권 국가에 한 300만 권 정도 되는 책을 그냥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 근본주의자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주류에서 쫓겨나요. 신학교나 이사회나 교회나 총회 기관이나 이런 모든 기독교 기관에서 이 근본주의자들은 다 축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자유주의자들이 다 메꾸. 이게 사실은 이제 교회 이제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잘못된 개혁이죠. 잘못된 개혁. 이런 개혁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개혁을 통해서 교회는 더 한 번 더 무너진 한 번 더. 자, 그래서 이런 영향을 이제 5개 조항 같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이제 이미 그 특히 이제 고등 비평의 문제는 아주 참 그 뭐랄까 신학을 배우는 신학생들에게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성경의 영감을 무시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쓰는 그 신학 비평학이죠. 그러나 이 고등비평은 뭐 이제 와서요 뭐 고등비평은 뭐 사실 별거 아니죠. 이제 와서요 뭐 고등비평자들이 주장한 게 별거 아니지만 그 시대까지는 이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그 목회자들 신학생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학문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바르게 보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제시되어진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리 에머스 포스틱 이 해리 에머스 포스틱은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뭐 그 미국에서 그 이제 자유주의 그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 이 해리 에머스 포스틱은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메이첸의 생애에서도 그렇고 이제 크란스 맥카티니의 생애에서도 그렇고 이 해리 에머스 포스틱은
잘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일단은 자유주의자입니다. 포스틱은 아주 명설교가로도 이름이 많이 날랐죠. 그러나 그가 설교하는 관점은 보수 정통 그런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자유주의. 그는 이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 이런 자유주의 신학성에 많이 오염돼 있어요. 로이 존스가 전형적으로 비판한 자유주의 설교자가 바로 이런 사람, 포스트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쓴 또 기도의 책은 굉장히 또 좋아 읽어보면 이상한 사람이 아주. 기도의 책은 굉장히 또 읽을 만해였다 아주. 읽어봤는데 아주 뭐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나 이 포스트 같은 사람은 절대 그 아까 얘기한 근본주의 이런 다섯 가지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이단이 미리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순전히 종교적인 감화만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대 이 포스틱의 설교를 굉장히 막 즐겨 듣고 그 설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뭐 1922년에 이제 뉴욕 제일 장로교에서 해리 앤머슨이 근본주의자는 승리할 것인가라는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에 맞서서 이제 클라레스 맥카트니가 자유주의자들이 승리할 것인가 요 설교를 꼭 한번 읽어봐야 돼 나중에 맥카트니 자유주의자들이 승리할 것인가라는 그래서 이 설교가 결국은 근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싸우는데 신호탄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포스틱이 아주 작정하고서 근본주의자들을 무시한 거예요. 근본주의자들 같이 그렇게 고리타분한 옛날 구식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겠냐 이런 의미로 이제 그 설교했거든. 근본주의자의 승리할 거. 이 설교도 한번 읽어보면은 도움이 돼. 이 설교가 아마 내 설교 전지에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두 설교를 읽어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성경의 정통 교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포스틱 같은 사람은 현대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때?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인간은 선하다. 교육을 확대시키고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 것이다. 교회는 그런 긍정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라. 그렇게 설교해. 그러나 이제 맥카트니 같은 사람은 그런 자유주의 그런 교리 그런 것이 과연 우리 인간이 정말 믿고 붙잡을 수 있는 생명의 소식, 생명의 복음이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반박을 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싸움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메이첸이 이제 이 싸움의 그 이제 뭐랄까 거의 뭐 주동자가 되죠. 나중에 메이첸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런 현대주의자 싸움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이런 현대주의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그 비방, 비난, 쫓겨남, 오해 막 이런 걸 많이 받아. 우리가 이런 1920년대 이런 그 장로교 사상 논쟁, 신앙 논쟁을 잘 공부해 놓으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현재 우리 결국은 끝까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배울 게 엄청나게 많다고요. 이런 걸 잘 마음에 심어둬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교리적 순수성을 잘 지켜나가고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그런 다양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효과적으로 그 모든 걸 변증하고 변호하고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